안녕 다린이랑 나니랑 같이 놀아요. 오늘은 제가 손수제 슬라임으로 해볼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우와! 우와! 이거는 제가 준 수제 슬라임이에요. 이건 원래 다닌 게 아니고 다린이는 궁금하다고 먼저 만져봤어요. 자, 저는 이거 노란 거 안 만졌고요. 이 핑크. 그다음 제일 예쁜 이 서비스. 이것도 서비스. 한번 만져볼까요? 네, 만져보세요. 그러면 일단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 먼저 만져볼게요. 우와, 우와. 아, 그것도 버터랑 똑같죠? 네, 버터가 아니라 버터. 버터라고 말해야지. 커피 슬라임. 커피 안 나오지 않잖아. 그럼 이거 다 주워. 커피 난 안 할 거니까. 이거 약간 녹았긴 한데 제 손은 안 붙어요. 이거 옥수수 냄새예요. 튀는 옥수수 냄새. 자, 다음 거 넘어갈게요. 서비스 할까? 서비스? 전 이미 서비스를 안 해도 장식 좀 해줘야죠. 오마이갓, 녹았어. 서비스는 예쁜데요?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정말 수제 슬라임이에요. 수제 슬라임. 근데 아쉽게 이거 글리터, 종이 글리터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아쉽네요. 종이 글리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엄청 예뻐졌어요. 아니요, 종이 글리터가 있어야 더 예뻐. 느낌이 좋아요.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. 오늘 차는 너무 짧을 것 같네요. 그쵸? 저, 이거 할게요. 오, 물이라서 막 내려가네. 조금 떼서 할게요, 여러분. 하나 붙여줄게요. 다린이는 약간 파란 컬러예요. ASMR. ASMR. 자, ASMR 이거 끝나니까 했죠? 아니에요, 아직. 자, ASMR. ASMR. 이 나는 슬라임이에요. 살짝은 나왔기도 한데 초록색이랑 노란색을 섞으면 나무색이 약간 살구색이 되거든요. 봐봐요. 약간 살구색이 되네. 약간 이렇게 되네. 아, 별로 안 예쁘지? 약간 마음이 들어요. 왜냐면 나중에 지퍼가 빠지면 이게 톡톡 소리가 나거든요. 좋았어요? 정리할때 궁금부터 정리하고 있었어요. 이렇게 해서 끝! 그럼 여기는 안 됐어요. 왓! 그냥 마늘을 맞춰도 돼? 응? 마늘을 맞춰도 돼? 만약에 이거 하나만 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야죠. 어떻게 달려야 될까? 1분이면 괜찮아. 이제 마치죠. 토리님도 오늘 어땠나요? 재밌었나?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사랑해. 안녕. 구독해줘도 돼요.